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1번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선을 그림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우비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펜틀로 지정된 색상과 선의 두께를 적용해서 그림과 같이 오른쪽의 형태를 만듭니다. 오른쪽에 패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좌우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뒤집어줍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선택한 후에 Unite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칩니다. 이때 패스를 어떻게 그려줬느냐, 끝 지점에 겹치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형태가 아니므로 이때는 언두를 하고 안쪽으로 조금 더 겹치도록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나이트를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왼쪽 하단에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그림과 같이 이동하여 패스의 모양을 변형해 줍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5에 7mm를 입력해서 지정된 컬러를 설정하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손의 모양대로 회전을 해 배치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주머니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다시 한번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7 순서대로 입력을 해보죠. 7, 9, 5mm를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다른 오브젝트에 방해 없이 편집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직접 선택 도구로 상단에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누르고 그림과 같이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맞춰줍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손 모양 위에 팔의 형태를 열린 패스로 그려줄 겁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우비와 동일한 색상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상단에 열린 패스를 그렸고요.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소매의 끝부분에 점의 위치가 서로 맞지 않을 때는 드래그해서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두 개의 평균 지점에 정렬하도록 보스를 지정해서 정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합니다. 좌우 대칭형으로 다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세로 안내선에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반듯하게 뒤집어 복사합니다. 자, 이제 목의 위치에
그림처럼 삼각형의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클릭하여 삼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면 색상만 부여하고요. 자, 이제 우비 중앙에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면은 없고 테두리 K100인 상태로 스트로크의 두께는 EPT를 설정한 후에 우비 중앙에 그림과 같이 열린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연의 상태로 변환합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두리만 K100으로 지정한 상태로 두께는 1PT를 지정하고 상단에 역삼각형으로 그려놓은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열린 패스를 그려 배치합니다. 검정색, 면색을 지정한 후에 별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스타툴로 드래그하여 별의 형태를 그리는데요. 반듯하게 그릴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툴, 셀렉션 툴로 Alt와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면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Ctrl D를 한번 눌러 간격이 균등하게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자, 이제 얼굴 형태를 그릴 텐데요. 지정된 색상을 설정한 후에 엘립스 툴로 상단에 그려주겠습니다. 클릭한 후에 대화 상자에서 17, 14를 각각 지정하여 타원 형태를 그려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타원 하단에 턱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점을 추가적으로 찍어주겠습니다. 자, 하단 고정점 좌우에 각각 클릭해서 고정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중앙의 고정점을 아래로 내리면서 턱의 모양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면 칼라를 검정으로 하고 테두리 없는 상태로 머리카락의 모양을 그리도록 합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에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고 직선 상태일 때는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핸들의 한쪽 핸들 제어하는 방법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핸들을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닫힌 패스의 형태로 완성을 합니다. 완료된 패스라 하더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고정점과 핸들을 움직여서 수정 가능합니다. 자, 머리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열린 패스로 입 모양을 그릴 텐데요. 검정색 선을 지정하고 펜툴로 이 부분에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은 라운드 캡으로 끝 모양을 둥글게 하겠습니다. 열린 패스를 완료하고 컨트롤 눌러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펜 모양 옆에 X 모양이 떴을 때 다시 새로운 패스를 연결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2개 열린 패스로 입의 형태를 만들고요. 자, 2개의 정원을 그려서 눈을 배치하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 클릭 지점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의 큰 정원 위에 작은 흰색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죠? 눈에 해당되는 두 개의 정원을 셀렉션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중앙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세로 경계선, 안내선에 클릭해서 축을 지정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동일한 거리에 배치합니다. 좌우 대칭형으로 눈동자의 구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화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연결 부위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다리 형태를 그려줍니다. 실력 형태 참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색상을 지정해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과 타원 형태로 장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그릴 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타원 형태를 그려서 그림처럼 위쪽에 겹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두 개의 하단 정렬도 얼라인을 사용해서 가능하겠습니다. 네. 타원과 둥근 사각형을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칩니다. 장화에 둥근 형태의 무늬를 그려넣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크기가 다른 5개의 원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물을 참조해서 원의 크기가 다른 5개의 원을 배치합니다. 제시된 면 칼라를 지정해 주고요. 자, 이제 장화의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Ctrl C를 눌러 클립보드에 기억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다음 과정에서 패스파인더의 크롭으로 장화의 모양을 정리해 줄 텐데요. 나중에 윤곽선을 따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자, Ctrl C로 복사를 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원과 함께 선택을 합니다. 패스파인더를 클릭하고요. 여기에 하단에 보시면 크롭이 있습니다. 잘라주는 역할인데 맨 위쪽에 있는 모양대로 나머지 오브젝트를 잘라줍니다. 선택을 해제한 후에 투명해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때 더블 클릭해서요. 투명 상태인지 반드시
칼라 표시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이 상태에서 면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80, Y40. 면 색상을 지정했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Ctrl F를 눌러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면은 투명을 지정하면 테두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뒤쪽에 직사각형은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툴로 앞부분에 주름을 열린 패스로 그려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의 색상만 부여하는 건 아시겠죠? 네. 자, 다시 좌우 대칭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수직의 안내선을 클릭하여 변형축을 지정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예, 복사합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산의 모양을 그리고 변형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위스는 37, 랭스는 37이고요. 앵글은 90입니다. 수직선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를 사피티로 조정하겠습니다. 끝모양은 둥글게 라운드 캡을 지정합니다. 손잡이 부분을 만들 텐데요. 동일한 색깔로 Rounded Rectangle 툴을 클릭해서 Width는 5, Height는 12, Corner Radius는 5를 입력해서 상단에 배치하고요. 두께를 7pt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Round Cap 지정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인과 같이 왼쪽에 이동해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 모양을 완료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불필요한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딜리트를 누르게 되며 그림과 같이 손잡이 모양이 완성되겠죠? 네. 자, 그러면 두개 패스를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의 상태로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하단부를 만들어 볼 텐데요.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Width는 17, Height는 29mm를 입력해서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를 합니다. 하단에 그림같이 배치하고요. 실을 맞춰줄게요. 안에 면을 분할할 수직선을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하나 더 배치하겠습니다. 두 개의 수직선을 선택하고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균일하게 채우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블렌드 옵션을 블렌드 툴을 빠르게 더블 클릭해서 띄웁니다. 그리고 스텝을 3으로 설정하면 중간 단계 오브젝트가 3개가 생성되겠죠. 자,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익스팬드 확장합니다.
그리고 사각형과 함께 선택한 후에 얼라인을 클릭하고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중앙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면 면이 분할이 되겠죠?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블렌더를 사용한 방법으로 좌우에 두 개의 정원을 배치하고 중간을 채우겠습니다. 컨트롤 Y로 윤곽선 보기를 하면 정확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좌우에 크기가 같은 정원을 배치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를 합니다. 컨트롤 Y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중간에 오브젝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블렌드 옵션에 들어가서 중간 단계를 4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줍니다. 하단부와 같이 선택한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드래그를 통해서 삭제해 줍니다. 선택 후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고정점들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10%를 지정한 상태로 패스를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색깔을 바꿔보겠는데요. 하나 걸러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고 제시된 색상을 면 색상으로 넣어줍니다. 선택을 반전하게 되면 나머지 선택이 쉽습니다. Select에 Inverse를 클릭하고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면 색상을 지정합니다. 테두리 없음 지정하시고요. ESC를 눌러 완성된 우산 형태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25도를 지정해서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타원을 그려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우산 모양 하단에 그림과 같이 타원을 그려 배치한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하면 1번 문제는 완료가 됩니다. 안내선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